성주 씨는 예, 예, 예. 안영미 씨랑 술 먹다가 절교를 할 뻔했다고요. 아, 좀 많았어요. 많았어요? 본인은 아니, 방송용이 없을 텐데 여기. 그러니까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이게 아, 인터뷰를 아, 주사가 있잖아, 주사. 아, 좀 근데 아, 주사가 있어. 절교가 한 저희 안에서 한 세 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송용 몇 개 얘기를 하자면 전주 여행 안영미 씨 기억하시죠? 아, 그때 그... 방송용이 없는데. 네, 어,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. 살짝 윤색을 예, 해봐. 예, 아. 제가 해보면 예. 그때 이제 저 정주리 안영미 어, 저희 이제 민혁 개그우먼 후배 김진아 이렇게 네 명이서 전주 내려갔어요. 어허. 밤에 술을 어. 좀 먹었어요. 먹다가 먼저 취한 거 어. 저희가 재웠어요. 정말 정주리 씨랑 저랑 언니를 혼내면서 빨리 자 그랬어요. 그래서 저랑 우리 주리도 불 끄고 자는데 후배가 갑자기 저 자고 있는데 선배님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러는데 갑자기 안영미 씨가 파카를 입고 어. 나가는 거예요. 그 겨울에 어. 어디가 어디 갔더니 아 됐고 너네 자고 나 대전 갈 거야. 이러는 거예요. 그리고 택시를 불렀대요. 나 둬야 돼. 그런 거. 어, 나 둬야 돼. 나 둘려고 했어요. 그럼 나 둬야 돼. 나 둘려고 왜 아, 왜 잡았는지 아세요? 패딩 안 해. 아무것도 안 입어. 그러더니 갑자기 언니. 나 둬야 돼.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. 그런 날 있잖아. 아니 그렇게 두면. 다 후를 벗어 던지고 그런 날 있잖아. 저는 정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. 아, 돌린 거 알죠? 아, 저는 웃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. 왜? 사실 뭐 주사는 뭐 사실 저는 진짜. 또 워낙 다양하거든요, 저는. 주사가 없는, 있어요? 없는 주사가 없으면 제가. 아, 진짜? 네. 아, 주사만 타면 자랑하는 사람 처음 나네. 아니, 그냥 솔직하게. 네. 제가 뭐 또 설마 이것만 입고 나가지는 않지만 아, 그것까지는 아닌데요. 아, 그건 아니지만. 혹시 바둑돌을 붙이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? 바둑돌을 여기만 이렇게.